안녕하세요. 타전마예요. 오늘은 오래 두어도 불지 않고 맛있는 잡채를 휘리릭 만들어 볼게요. 자른 당면 300g을 볼에 담아주세요. 당면이 푹 잠기도록 찬물을 부어준 뒤 1시간 정도 불려줍니다. 당면 불리는 동안 재료를 준비할게요. 돼지고기 잡채용 400g을 볼에 담고 핏물이 있다면 닦아줍니다. 미림 2큰술, 간장 2큰술, 설탕 1큰술, 간마늘 1큰술, 후추 적당량, 참기름 1스푼을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주세요. 이렇게 밑간을 해서 만들면 더욱 맛있습니다. 냉장고에 넣고 1시간 정도 재워주세요. 시금치 1단 300g을 준비하세요. 겨울엔 달큰한 시금치를 넣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잡채용에 넣을 땐 뿌리를 완전히 잘라줘야 시금치가 덩어리째 돌아다니지 않아요. 깨끗이 세척해주세요. 물이 팔팔 끓을 때 시금치를 다 집어넣고 1분 정도 데쳐주세요. 채반에 부은 뒤 찬물에 두세 번 재빨리 헹궈주세요. 물기를 꼭 짠 뒤 소금 5꼬집 정도 넣어줍니다. 참기름 1/2 큰술 넣습니다. 살랑살랑 묻혀주세요. 중간에 간을 보는 건 필수예요. 간을 보니 조금 싱거워서 소금 3꼬집 정도 더 넣었습니다. 야채마다 간이 잘 맞아야 잡채를 했을 때 맛있습니다. 소금을 총 1티스푼 정도 넣었어요. 한 번 더 체크한 뒤 너무 짜지 않게 최적의 간을 찾아주세요. 저는 잡채에 대파를 넣습니다. 대파 향도 나면서 맛의 풍미가 좋아집니다. 대파 3분의 2대를 길쭉하게 2등분 한 뒤 길이로 잘라주세요. 표고버섯 3개를 슬라이스 해주세요. 표고버섯이 버섯 중에 물도 덜 나오고 볶아놓으면 식감이 쫄깃해서 잡채에 어울립니다. 양파 1개도 채 썰어주세요. 당근 2분의 1개를 반을 자른 뒤 슬라이스하면 손이 덜 아파요. 곱게 채 썰어주세요. 취향껏 빨강, 노랑, 피망을 넣어도 됩니다. 저는 싫어서 안 넣었습니다. 원래 야채를 하나씩 따로 볶아내는 게 전통식인데 저는 간편하게 한 번에 다 볶을 거예요. 식용유 2.5큰술 정도 낙낙히 두르고 파채부터 볶아 파기름 향을 내주세요. 파 숨이 죽으면 양파와 당근을 넣고 볶아주세요. 양파의 숨이 어느 정도 죽으면 표고버섯을 넣고 볶아줍니다. 하나씩 따로 볶으면 재료의 색감을 하나씩 잘 살릴 수는 있지만 대신 기름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단점이 있어요. 취향껏 조리법을 선택하세요. 표고버섯이 다 익으면 소금 간을 합니다. 일단 10번 정도 톡톡 뿌린 뒤 볶아주세요. 간을 체크해봤더니 많이 싱겁네요. 말씀드렸듯이 야채 하나하나의 간이 적절히 맞아야 잡채를 완성했을 때 맛있습니다. 6번 더 톡톡 뿌리고 볶아주세요. 대략 소금의 양이 총 2티스푼 정도 들어갔어요. 최종 간을 봤을 때 너무 짜면 안 되고 적절히 간이 되어야 합니다. 큰 볼에 다 부어준 뒤 넓게 펼쳐 한김 식혀주세요. 식용유를 두르고 밑간으로 재워둔 돼지고기를 넣고 볶아주세요. 센 불에서 고기 육수가 어느 정도 줄 때까지 바싹 익혀주세요. 고기 육수가 어느 정도 있어도 이게 진국이므로 볼에 싹 다 부어주세요. 펼쳐 식혀줍니다. 냄비에 물 1.2L를 부어주세요. 물의 양은 정량해줍니다. 진간장 4분의 3컵 150ml를 부어주세요. 식용유 2스푼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면이 기름에 코팅이 되어 더욱 탱글합니다. 물이 팔팔 끓으면 1시간 불린 당면을 넣어주세요. 당면 불리는 시간에 따라 면 삶는 시간은 달라지니 각자 조절하세요. 저는 찬물에 1시간 불렸을 때 넣은 직후부터 5-6분 정도 삶아줍니다. 아무리 탱글한 게 좋더라도 저는 당면은 푹 익혀 부드러워야 잘 넘어가고 소화도 잘 되더라고요. 5분쯤 되었을 때 중간중간 저렇게 면을 건져 드셔보세요. 취향껏 면 삶는 시간은 조절합니다. 채반에 다 부어주세요. 면이 너무 까만 거는 보기엔 좋아도 짤 수가 있습니다. 볼에 면을 부어주세요. 재빨리 참기름 2스푼을 넣고 숟가락으로 휘휘 저어주세요. 면장갑을 끼고 그 위에 비닐장갑을 끼고 빠르게 참기름을 잘 버무려줍니다. 이렇게 면을 참기름으로 한 번 더 코팅해서 면이 더 이상 불지 않고 더욱 탱글해지도록 합니다. 잘 식힌 야채와 고기도 한 번 더 섞어준 뒤 참기름으로 코팅한 면을 부어주세요. 간을 해둔 시금치도 부어줍니다. 위아래를 한번 섞어주세요. 재료마다 간이
간이 적절히 되어 있어서 함께 먹으면 정말 간이 좋습니다. 설탕 2큰술 넣어주세요. 설탕의 양은 취향껏 가감해줍니다. 설탕이 잘 녹도록 살살 버무려주세요. 이렇게 버무리면 면뿐만 아니라 야채와 고기에도 함께 단맛이 들어 전체적인 조화가 더 좋습니다. 후추 한 티스푼 넣어주세요. 저는 그라인더로 20번 정도 갈아 넣었어요. 통깨 2큰술 듬뿍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 1큰술을 더 넣어서 전체적으로 참기름 향을 더해주세요. 살랑살랑 흔들어가며 버무려주세요. 최종 간을 체크해봅니다. 음식은 항상 간이 중요합니다. 제 입엔 간이 딱 좋아요. 혹시 좀 짜게 드시는 분은 마지막에 진간장을 조금씩 추가해 버무려 최종 간을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음식은 조금 싱겁게 해서 최종 간을 맞춰가며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먹을 만큼 접시에 덜어낼게요. 드디어 완성입니다. 제가 한 입 먹어볼게요. 와, 간이 재료재료마다 잘 배어서 정말 맛있어요. 당면뿐만 아니라 고기와 야채도 푸짐해서 너무 좋아요. 면을 저는 푹 삶는 편인데도 희한하게 며칠이 지나도 렌즈에 돌려 먹으면 퍼지지 않고 금방 한 것처럼 맛있더라고요. 혹시 잡채가 많이 남았을 땐 지퍼백에 소분해 냉동해 드시면 됩니다. 냉동실에 한 달 정도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드실 땐 렌즈에 해동 모드로 돌려 어느 정도 녹인 후에 간장이나 물을 아주 조금만 넣고 손으로 잘 버무려주세요. 그리고 랩을 씌워 돌려주면 금방 한 것처럼 맛있더라고요. 탱글탱글하면서 소화도 잘 되는 잡채 맛있게 해드셔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재료는 더보기란에 올려놓겠으니 참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